예, 1쿼터 시작됐습니다. 1쿼터 0대0으로 우리 비겼는데 영상 보시고 알겠지만 수비라인 미들라인 참 괜찮았던 쿼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촬영에 그 정희준입니다. 자, 정희준 예, 예. 선생님 예, 지금 촬영을 도와주고 예. 계십니다. 옆에 우리 회장님께서는 지금 불철주야 그라운드를 보면서 베스트 멤버를 짜고 있는데 회장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구를 모르는 회장 김상석입니다. 아, 겸손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자, 이 코트. 자, 오늘 경기는 그 뭐야, 우리 10월에 있을 사계팀, 말씀드린 순간 단독입니다. 김경락 선수. 김경남 선수라고 했죠. 아, 이 의사회의 스트라이크고 네. 전국의사회 모임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전국의사회에서 세 손가락에 드는 스트라이크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잡아줘야 되겠죠. 다소 이 왼쪽 카바 예, 왼쪽 카바를 좀 해줘야 될 듯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뭐 골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킹을 한 사람 마킹 지금 마킹맨을 안 만들었거든 지금. 네. 응? 그지? 그러니까 치고 들어가 버리자. 자, 아까는 그 정치우 선생님께서 그 뭐야 마킹을 완전 해줬죠. 그래서 미들에서 패스가 안 나갔는데 지금은 그런 선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래도 공격 자원 괜찮거든요. 왼쪽에 복토마 복정석 원장님. 자, 가운데 루니 황 좋습니다. 자, 다시 파울. 저런 거는 위험합니다. 목이 꺾이면서 바로 일어나지 말고 조금 앉아 있어야 됩니다. 누굽니까? 김성인 원장님. 좀 앉아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위험한 드리블을. 위험합니다. 조금 쉬어야 됩니다. 부상이 없기를 바라면서. 자, 시작되었고. 자, 정치호 선수. 자, 양민호 선수. 좀 짧았죠? 다시, 그렇죠. 자, 조심해야 됩니다. 쉽게 달려들지 말고. 그렇죠. 이성훈 선수. 가운데로 김현덕 선수를 보고. 복정수 선수. 루니 황. 뜁니다. 다시 복정수 선수 보겠죠? 짧았죠? 그렇죠. 캐스팅 살았습니다. 자, 그렇죠. 이성훈 선수. 받아줘야 됩니다. 받아줘야 돼. 멀리서 받으면 안 돼. 예. 떨어뜨려 놓고. 자, 김현덕 선수. 다시 김신우 선수가 돌아서는 순간 예, 공 가로채고 옵사이드도요 주면 예 그렇죠 안 줍니다. 왼쪽 열립니다. 다시 왼쪽 열립니다. 뛰는 선수를 보고 자 22번 자 길게 자 좋습니다. 수비 가다듬고 지금 이 경기가 아까 안 뛴 사람하고 좀 섞여있기 때문에 다소 발이 안 받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다음 경기가 중요하죠. 다음 경기 우리 의료인 사계 팀 네. 대회를 앞두고 정말 우리 베스트 멤버 나갑니다. 3쿼터 주목해서 보시고 2쿼터도 실점 없이 잘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점 주면서 토탈 스코어 1대0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정희준 선생님께서는 항상 그 녹화를 한다고 경기를 못 보니까 말만 들어가지고 참 답답합니다. 아닙니다. 뭐 하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은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생각나시면 언제든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정치우 선수 러브리턴으로 살짝 돌아섰고요. 자, 복정석 선수가 주면서 김현덕 선수가 다시 넘겼죠? 그렇죠. 이성훈 선수 잘 카바. 좋습니다. 공 받아줘야 되겠죠? 다시 기다리지 말고. 그렇죠. 좋습니다. 던지는 플레이 일품이죠. 길게. 정치우 선수 좋고. 자, 김성희 선수. 자, 잘 밀어냈습니다. 밖으로 잘 밀어냈습니다. 그렇죠. 자, 김성희 선수 잘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병우 선수 달려가면서. 수비가 올라와야지, 지금 같은 경우에. 그치. 자, 김성희 선수. 열렸습니다. 크게 빗나가는. 이야, 저 건물을. 이야, 매매다. 5m, 6m, 저 10m 건물을 갖다 넘기는. 아마추어에서는 나오기 힘든
롱슛이었습니다. 이거는 마치 그 뭐죠? 럭비에서 맞죠? 그 큰 그 잔대를 넘기는 그런 슈팅인데요. 아, 럭비 슛입니다. 아, 우리 동네 경기 있을 때, 경기 끝낼 때, 화가 났을 때 저렇게 한번 차고 경기 끝내는데. 자, 자, 너무 크게 빗나가서 아쉽습니다만은. 자, 짧게 양민호 선수에게 주고. 자, 받으러 줘야 되겠죠? 받아줘야 됩니다. 다 받아줘야 됩니다. 간격 좁히지 말고요. 자, 그렇죠. 자, 왼쪽 크게 한번 열어주겠죠? 다시, 오병호 원장이 좀 봐주시고. 뒤에 주고, 그렇죠. 좋습니다. 어, 저기서 끊기면. 자, 받아주고. 자, 이성근 선수 언젠가 저기 달려가서. 아, 아쉽습니다. 오! 그렇지. 끝냈습니다. 아,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오. 자, 쉽게 못 나오게 해줘야 되겠죠? 히로, 히로. 자, 어, 오른쪽, 와, 오른쪽 오버래핑을 틈사서 언젠가 달려갔습니다. 김현진 선수 빠릅니다. 대단한 판단력입니다, 김현진 선수. 아, 좋았습니다. 자, 우리 양민호 선수 좀 지쳐 보입니다. 오버래핑을 했다가 급 사이로 치고 들어오니까 많이 힘든데요. 아, 카버 플레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드로잉, 드로잉. 18번, 다시. 아, 사인 안 맞았죠? 좋습니다. 하, 경기를 뛰고 와서 또 촬영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맞죠? 네, 힘드네요. 예, 네, 그렇죠. 앉아있으면 좋겠는데, 네. 앉지 못하고. 또 다음 경기, 네. 베스트 멤버에 들어가 있거든, 우리 정희준 선생님께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촬영에 좀 많은 사람들이, 네. 안 해봐도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늘 촬영하는 사람만 이렇게 또 촬영하고, 캐스트 하는 사람한테 캐스트 하는데, 어, 네. 말씀드린 순간 또 뚫렸습니다. 아. 자, 우리 그 김성인 선수는 너무너무 잘하는 우리 그 사실은 에덴의 핵심 멤버였는데, 그 동창이를 너무 자주 나가는 바람에 자주 못 뛰어서 지금 감각이 약간 올라오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참, 이 동창이냐 축구냐, 참, 그래도 동창에 중요하겠죠. 네.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자, 손으로 약간 손을 쓰는데요. 네. 자, 다시. 계속 우리 왼쪽을 노립니다. 의사님 계속 왼쪽을 노립니다. 자, 편안하게. 그렇죠. 받아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승우 선수 받아줘야 되고. 그렇죠. 아, 좋습니다. 정지우 선수. 아, 좋습니다. 자, 루니 한번 들어가야 되겠죠? 아. 아. 상대 그 의사회 그 뭐야 그 수비도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우리 빠른 공격을 잘 끊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김현득 선수. 오. 자, 에덴 스로인. 자, 공 받아줘야 되겠죠? 누가 스로인 파울이라 하는데? 오, 또 흘렀습니다. 살짝 툭 줘야 되겠죠? 아, 그렇죠. 자, 안전하게 잘했죠? 오, 좋죠. 자, 일단 수비 좋습니다. 오, 이거 뺏기면 위험합니다. 자, 이런 패스는 약간. 아, 좋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의사회도 우리 수비 잘 못 뚫고 있습니다. 자, 무게중심 뒤로. 무게중심 뒤로. 그렇죠. 양민호 선수 달려들지 말고. 오케이. 다시 커트. 자, 올라가겠죠. 자, 루니 항을 보고. 자, 오른쪽 크게 열었습니다. 김치는 선수를 보고 안쪽으로 접히면서 들어갑니다. 뒤에 카바 들어갔고요. 뭡니까? 아, 핸드볼 파울 선언했습니다. 지금 여기 수비가 4명 있는데 미들 지금 윙백들은 올라 좀 더 올라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도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때 옛날에 이 약사회 4명 고정된 수비인데 왜 그러냐면 아까 양민호 선수가 오베랭비에나 하다가 뚫렸거든요. 겁이 납니다. 그래도 우리 그 수비 가운데 수비를 믿고 자 올라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 공격도 없거든요. 네. 윙에 이제 백패스를 받아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죠. 근데 고립이 안 됩니다. 네, 아까도 계속 고립이 된 게 아마 윙백이 카발 못해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오바랩 자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자, 미들에서 뛰어주면서 어, 좋습니다. 자, 이게 우리 에덴의 이런 플레이가 계속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어. 아. 오, 잘 커트했습니다. 오, 오.
자, 자 우리 미들 복귀했고요. 김도훈 선수 잘 뛰고 있습니다. 아, 이성훈 선수 역시 베스트 멤버 닿습니다. 다시 김도훈. 다시 오병호. 정치우 복지 오른쪽 돌아 나가야 되겠죠. 아, 지금 우리 공격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희준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셨다시피 포백 안 올라가고 미들 두 명까지 내려앉았거든요. 식스백입니다. 식스백. 자 보시면 식스백 뭐 거의 지금 다섯 명이 있었거든요. 파이브백을 쓰고 있는데 아, 이 너무 이 산발선 지금 갈려져 있습니다. 어? 다시 주고 18번 뛰어 들어갑니다. 어? 어? 찍었습니까? 아 찍었습니까? 아 찍었습니다. 그 아 손을 썼다는 판단으로 PK 쓰면 되겠습니다. 아 예. 자 우리 레퍼리 뭐 강진호 원장님인데 어, 잘 본 것 같습니다. 예. 또 우리 또 레퍼리가 불러주니까 뭐 좀 기분은 좋습니다. 맞죠? 네. 또 상대 레퍼리가 불렀으면 또 기분 안 좋은데. 맞습니다. 자 우리 김현지 선수 한쪽 방향만 보고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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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쪽 방향만 노렸는데도 네. 너무 빨라서 힘듭니다. 아 뭐 어쩔 수 없죠. 네. 자 누누이 이야기 드리지만 이 코트는 쉬어가는 코트입니다. 다음 코트 있거든요. 그거 준비하는 겁니다. 너무 매 뛰지 마시고 살살 뛰면서 몸에 감각이나 올리는 그런 의미가 없는 그런 코트로 좀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리지널은 다음 코트다. 다음 코트 뛸 건데 좀 각오 어떻습니까? 어떤 포지션에 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똑같은 포지션이나 수비를 뛰지 않을까. 아 미들 중앙이나 수비나. 네, 수비나. 아, 수비. 네. 샘백은 안 보겠죠? 샘백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샘백을 볼 수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몰래 봤는데. 아, 몰래 봤습니까? 그, 야, 이거 쪽지에... 다반지 유출인데. 다반지 유출됐습니다. 네. 아, 봤는데 중앙 그, 수비였더라. 네, 맞습니다. 아, 든든합니다. 네. 그럼 우리 윤태균 선수와 같이 봅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야, 막강 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뚫리고 있습니다. 18번한테 속수무책으로 주고. 다시 아 우리 카바플레이 우리 수비 선수 지금 이제 워낙 발을 안 맞춰보던 선수들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네. 보통 늘 뛰던 선수와 좀 안 뛰던 선수 이렇게 네. 되는데 오늘은 뭐 경기가 경기니만큼 이렇게 우승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저분은 뭐, 이렇게, 우리 코치입니까? 아닙니까? 조심해야 된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분 아닙니까? 우리 그, 뭐야, 어디. 다음이, 야. 자, 네. 복정 선수 잡았습니다. 자, 김인덕 선수가 들어가고 있겠죠? 자, 그렇죠. 좋습니다. 다시! 좋습니다. 완벽하게 수비라인 뚫고, 한 번 더 치면서, 바로, 샷! 골! 루디! 하! 아, 좋습니다. 루디 양 선수. 올림판을 가볍게 제치고 들어가는. 예, 그 전에 김현덕 선수, 복정석 선수, 네. 황성욱 선수. 아, 좋았죠, 호. 네, 패스가 좋았습니다. 패스 너무 좋았습니다. 수비라인을 한 번에 허무는. 야 그렇죠. 자, 2점 내줬지만 1점 따라가면서. 자, 2-1. 예,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뭐 그 뭐야 그 무리뉴 감독 맞습니까? 좀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그 의료인 그 경기를 위해서 아마 좀 요청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자 김진우 선수 자 기분 좋죠. 골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자 골을 넣으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압박 들어가죠. 근데 저 선수들 대부분이 다음 경기 뛰거든요. 좀 너무 이렇게 압박 플레이는 안 해도 됩니다. 이 경기는 그냥 뭐 잘 막으면 됩니다. 다음 경기 중요합니다. 우리 회장님의 영혼이죠. 그리고 우리 에덴 모든 선수들의 영혼입니다. 어려운 네 개 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 업사이드. 그렇죠. 아, 우리 윤태균 레퍼리 잘, 예, 부침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아, 저 깃발 흔들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자, 김인현 선수가 어느덧 저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포메이션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아, 바퀴도 보입니다. 맞죠? 어, 양민우 선수. 아, 한 템포 늦죠. 자, 그렇지만 무게 중심 뒤로. 아, 나이스 커트. 올라가줘야죠. 그렇지, 왼쪽을 보고. 그렇죠. 툭 잡아주고. 아, 좋죠. 살았습니다. 살았어. 한 번 더. 자, 그러나 김현덕 우리 감독님이 내려앉으면서 패스가 지금 고립되고 있습니다. 자, 한 골 넣으면서 에덴 분위기 괜찮습니다. 네. 자, 오, 오빙호 선수 커팅. 한 골 차이기 때문에. 네. 중요합니다. 자, 이 아마추어 경기 한 골은 뭐 큰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마추어 경기에서 뭐 한 3점, 5점 이 정도 차 나야, 네. 아, 조금 밀렸나? 뭐 이렇죠. 한 점 정도는 대등한 경기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빙호 선수 잡아가지고, 자, 좋습니다. 김성인 선수를 보고. 자, 가운데를 주고, 양민호 선수. 그렇죠. 아, 우리 양민호 선수 굉장히 수직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최근에 약간 주춤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살은 또 많이 빠진 듯 보입니다. 자, 김신호 선수 잡아서 앞쪽을 보고, 루니항을 보고. 자, 걷어낼 수밖에 없죠. 우리 키핑력 좋고 스피드 되는 선수가 달려들면, 이렇게. 오, 혼자서. 아유, 김도원 원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성훈 선수를, 아, 좀 짧았습니다. 어. 오, 나이스 컷. 자, 수비. 예. 아, 좋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자, 오병헌 선수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 나이스. 아우, 또 하늘로 솟구치는 슈팅입니다. 예. 자, 양민호 원장이 받아줘야 되겠죠? 자, 받았습니다. 정치우 선수, 예, 받아주러 오죠? 자, 앞쪽으로. 자, 고립되지 않도록 김현덕 선수 뜁니다. 그러나, 페이크 치고, 오른쪽 김치는! 아. 김치는 연결됩니다. 김치는 연결됐어요. 자, 뒤에 이성우 컷백 있거든요? 뒤에. 잡고, 트레이트랙 치면서, 바로, 한 번 더! 다시, 한 대보, 자. 자, 김동훈 선수 있거든요. 아, 자, 한 템포 쉬어갑니다. 돌렸습니다. 다시. 자, 오병 원장님, 롱킥! 잡았고! 오, 아이고! 패스였죠? 아, 안 다치게 해야 됩니다. 좋았습니다. 어? 아, 우리 그, 수비가, 이, 맞았습니다. 네. 맞았는데. 자, 수비 맞고 헤딩 맞고 나간 걸로 보입니다. 자, 이성훈 선수. 자, 짧은 헤딩 하면 필요합니다. 그렇죠. 짧은 헤딩 뒤로. 넘겨주고 다시 합니다. 안으로 넣어줬다. 바로 어이. 아, 다시 아. 자, 집중력 있게 골 문에 왔을 때는 막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해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정희철 선수 다음 게임을 위해서 이거 계속 다리를 푸는 모습인데요. 아니, 모기가 좀, 아, 모기가 모기가 달렸네요. 아, 모기가 이상하네. 자, 모기가 정희철 선수에게 많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한 두 골 이후 한 골 넣고. 예, 분위기가 완전 네, 넘어왔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성훈 선수 잡았고. 이성훈 선수 킥 괜찮습니다. 아. 아, 약간 짧았고요. 뭔가 저 흰색 저지를 입고 있으면 좀 잘 차는 듯한 보입니다. 맞죠? 그런데 뭐, 그렇게 아주 뼈나 보이진 않지만. 어, 뭔가, 어, 잘 차는데요? 어, 수비 라인이. 백컷. 자, 수비 라인이 업사이드 트랩을 같이 쓰셔야 됩니다. 한 명이 여섯 팩에 쓰면 힘듭니다. 이성훈 선수. 자, 아, 이성훈 선수 요즘이 좋죠. 아, 그러나, 어우! 오, 그래도, 오! 부상 큽니다. 아, 다리를 빼긴 뺐는데, 아. 자, 보호대 중요하고, 그래도 다행히 두 선수가 다리를 뺐기 때문에, 예, 큰 부상 아닌 걸로. 자, 다행히 일어섰습니다. 자. 자. 한, 뭐, 5분 정도 남아 보이죠? 네. 어, 5분 정도 남아.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이성훈 선수 많이 뛰는데 다음 경기 준비해야 됩니다. 저렇게 뛰다가는.
자, 김도훈 선수. 자, 우리 김도훈 선수는 골키퍼로 베스트 들어갑니까? 그건 못 봤습니다. 아, 그걸 못 봤어. 저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아, 역시 항상 자기 사진 단체 찍어도 자기밖에 안 봅니다. 남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위주에 좋습니다. 야, 그렇죠. 높은 자존감 좋은 현상입니다. 자, 흰색 저지 잡았습니다. 자, 안 다치게. 자, 또 야, 김경란 선수 잡았습니다. 뿌려줍니다. 아, 역시 야, 안 맞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우리 양민호 선수 뛰는 모습은 이제 가벼워 보입니다. 자, 들어온 정치우 선수 가볍게 주고 잡고, 자, 앞으로 복정 선수 다시 내주고. 자, 여기서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길게 걷어낼 필요도 있죠, 이럴 때는. 아, 좋습니다. 아, 잘 열었습니다. 크게. 야, 우리 정치우 선수 시야가 넓습니다. 자, 오병호 원장님 잘 돌았었고요. 자, 이럴 때 의중관 앞에서 안 됩니다. 그렇죠. 자, 다시 들어! 열렸습니다! 김치덕 원장님, 안으로 쳐야죠, 안으로! 안으로 쳐야죠, 안으로 쳐야죠! 아! 아,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자, 상대 선수도 이렇게 하면은 라인 쉽게 못 올립니다. 네. 네. 상대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부분. 아, 상대편입니까? 네. 아, 근데 우리 손민기 원장님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아. 썩 그렇습니다. 썩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스탠드에 그 누구야 모르는 선수 한 3명이 왔는데 좀 선수같이 생긴 3명의 선수가 왔는데 어떤 선수인지 다음 경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뜁니다. 수비 뒷공간을 보고 자 오면서 아 놓쳤고요. 그대로 아우 예 아깝게 아 정말 위험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네. 네, 한 골 먹지 않고 우리가 넣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실점 안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레프리. 김성현 선수 좋습니다. 아, 끝 살았습니다. 내려주고, 야! 정상 유대희 따라갑니다. 로디 한가 복정 선수 하나 더 만들어내죠. 자, 축구 뭡니까? 기성전 골. 기성전 골 아닙니까? 축구는 골로 말합니다. 자, 시간 다 됐고요. 아까 코트 0-0, 이번 코트 2-2. 아, 좋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세설위원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 맞습니까? 그, 우리의 코치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의 코치인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코치.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아, 예. 무리뉴 감독님께서 네. 나오고 계십니다. 회사회로 가면. 오, 안 되죠. 안 되겠죠. 긴장했었습니다. 자, 롱킥. 우리 김현진 선수 롱킥 좋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분위기 올라갔습니다. 자, 이번 코트 크게 기대 안 했거든요. 네. 사실은. 사실 이 코트 초반만 해도 아, 폐색이 짙었습니다. 네. 그러나 한 골 이후에 계속 예. 분위기가 계속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좋았습니다. 자, 아, 좋습니다. 네. 네. 당첨반 없어요? 자, 복정 선수도 오늘 좋거든요. 딱 주고 다시 아, 저 흰색이지 크로킹 기술이 있어가지고 약간 뭐. 아, 저 서면 안 되는데요. 아, 그들 아, 한 골 막아냈습니다. 누굽니까? 정치우 선수입니다. 정치우 선수 와 그리고 오병호 원장님과 같이 이야. 오케이.
야, 각자 잘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선수. 왼쪽으로 봐야 됩니다. 저 그렇죠. 왼쪽으로 봐줄 필요 없습니다. 왼쪽 봐야죠. 복정 선수. 아! 어, 때렸습니다. 어, 빗나갑니다. 레프리 입술 물면서 이번 코트 에덴과 의사회 2대2로 무승부로 비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